안녕하세요. 소잉 티처 이경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기 속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실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면 니트 원단이고요, 고무줄, 바짓단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바짓단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서 1cm 박음질로 하세요. 이렇게 바짓단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반으로 가름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부처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짓단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바지통을 반으로 접어서 바지 안통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접은 1cm 시접을 기준화 해주세요. 다른 한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을 접어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지 안통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바지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선을 안통 쪽을 박음질해서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지 한쪽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면을 그대로 같이 앞과 앞이 같이 만나도록 이렇게 안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 가름소를 한 다음에 시침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 중심선과 중심선을 마주 보고 시침핀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끝과 끝을 맞춰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양 바지통을 합복 박음질 하겠습니다. 시접은 1cm 시접으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박음질 다 하였습니다. 박음질 한 후에 시침핀을 빼주시고요. 바지 한 통을 밖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과 앞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은 후에 오바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록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바짓단을 받기 위해서 여기는 땀수를 최고로 넓혀주세요. 넓히고 한 번만 박음질 해주세요. 대박음질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한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박음질 하지 마시고 그냥 일자로 박은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서 주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여기하고 같이 박음질이 될 겁니다. 박음질한 선을 실을 잡아당겨 보세요. 이렇게 살살 잡아당기시면 주름이 됩니다. 이렇게 주름이 되면 여기하고 맞춰서 박음선이 되도록 주름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복 박음질 할 겁니다. 바짓단을 안으로 넣은 다음에 이 옆선을 맞춰주고요.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짓단 박음질을 맞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다 했습니다. 바짓단 오바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로 처리 다 하였습니다. 고무줄 넓이만큼 고무줄 단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고무줄이 들어갈 통로를 한 2cm 정도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줄 단 처리 박음질 하였습니다. 고무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핀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를 두껍지 않도록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이었습니다. 창구멍을 메우겠습니다. 창구멍을 메울 때는 좀 잡아당겨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줄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박음질 이후에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예쁜 바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바지가 되었습니다. 예쁘지요? 앙증맞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원단이 좋아서 굉장히 포근한 느낌의 아이들한테 굉장히 피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